저는 이제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. 힘들긴 하더라도. 그게 제 소신입니다. 우리 애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불만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제안해라. 뒷담화까지 마라. 뒷담화까지 시작하면 무덤 속에 가서도 뒷담화까지.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정말 말안 되는 정책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열이 굉장히 받았습니다. 그럴 때 불평 안 하고 그냥 다 제안했어요. 인수위 사무실 통합신당, 한나라당, 민노당 다 도배하고 거기다 20쪽짜리 보고서를 또 만들어가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. 현직 교사가 보는 입장들 20쪽짜리 보냈어요. 언론사에 보내고 다 보냈어요. 캐리스도 보내고. 그랬더니 이 사람 대학 교수들이 야 요즘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합니다. 20쪽짜리 교재 가지고. 만약에 그 갈등이 없었으면 대학 교수들이 제 글을 읽어주겠어요? 역시 그 위기 속에, 갈등 속에 저 뜻밖의 소득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시도하자. 시도하는 방법 몇 가지를. 그리고 우리가